어찌하지 이온 KO10kg 넘지 않고 유지 중이에요. 날씨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폭염에 여름입니다. 이곳은 압구정 현대백화점인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다들 시원한 쇼핑몰 하는 옷 피신 오는 것 같아요. 저는 2달 동안 못 고쳐왔던 안경을 고치러 전국에 몇 없는 안경원을 방문했어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코테 부분은 AS 받아서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큰맘 먹고 백화점 맛집 털어보기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가볍게 눈바디도 찍을 겸 OOTD도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별로 말라 보이진 않네요. 저도 백화점 빙수라는 걸 먹어보고 싶었지만 다리가 만석인데다가 웨이팅으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나저나 백화점은 정말 위험하면서도 좋은 곳이더라고요. 일상을 잊게 해주는 신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름신.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어서 그냥 뭐가 있나 하고 메뉴를 골랐는데요. 한 끼에 대체로 2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백화점에 와서 그런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식당가 말고도 포장해 갈수 있는 점포들을 둘러봤는데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뭔가 미쉐린 가이드에 나올 것 같은 맛집들이 많았고요. 사실 이따가 친구랑 약속이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앞에 손님들도 많은데 주문하면 늦어질 것 같고 친구랑 약속 시간도 못 맞출 것 같아서 어쩌다 보니 아이쇼핑만 하게 되었어요. 매대 안에 과일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다채로운 컬러감이 참 예뻐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우아하게 카트 끌고 다니면서 과일 하나씩 집어보는 날이 오겠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던데 이렇게나 차가 많다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백화점까지 나와서 진짜 안경만 고치고 나왔네요. 백화점 들어가려고 줄 서있는 차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유하게 살든 빈궁하게 살든 저는 그냥 건강하게 밥잘 먹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요즘 들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일상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러더라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도 어쩌면 그 유명한 갓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가진 건 과연 뭘까 싶었는데요. 일단 시간뿐만 아니라 온도를 알 수 있는 워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맛있는 양념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약간의 쌈짓돈? 야채를 먹어도 거부반응이 없는 입맛도 추가합니다. 고기만 먹기보다 몸에 좋은 야채도 많이 많이 먹자고요. 그러고 보니 저는 샐러드 소스를 뿌려 먹지 않는 편이에요. 있으면 먹고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제 입맛이 신기하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고기도 양념보다는 생고기를 주로 먹는데 생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요. 특히 히말라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고깃집에 갔을 땐 고기나 반찬 위주로 먹고요. 이런 찌개가 나오면 국물을 먹기보다는 건더기를 위주로 먹는 편이에요. 계란찜은 단백질 덩어리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가 불판 위에서 적당히 익기 전에 반찬을 먹는데요. 갓 나온 계란찜은 뜨거워서 호호 불어주면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반찬이 맛있는 가게는 메인 요리도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순이의 아싸 기질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왜 굳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차피 좋은 고기는 어디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집에서 구울 때랑은 밖에서 먹는 게 불판부터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먹고 싶은 반찬이 다 세팅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부족하면 더 리필해서 먹을 수 있고요. 고기가 탄 부분까지 야물딱지게 잘라내는 중입니다. 저는 양파를 엄청 먹었는데 고기랑 먹으니까 느끼함을 잡아주기 좋더라고요. 이렇게만 먹어도 충분히 배불러서 밥은 안 먹어도 됩니다. 너무 더워서 불판을 빼고 남은 고기를 마저 싹싹 먹고 오겠습니다. 짠 클리어. 오늘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2차로 술집을 왔어요. 먼저 하이볼을 하나씩 주문했고요. 제가 카메라 거치대를 꺼내는 동안에 친구가 저를 찍어줬는데 할머니 댁에서 자주 봤던 장롱에 눈길이 가네요. 뚫려있는 벽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잔은 역시 짠 하고 시작해야죠. 다이어트 유튜버지만 가끔은 이렇게 술 한잔 곁들이는 것도 건강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에 해롭기 때문이죠. 하이볼은 사과맛과 복분자 맛이 있었는데 번갈아 마셔봤어요. 메인안주로 주문한 치즈 플래터입니다. 포도잼을 곁들인 브리치즈를 포함해 다양한 치즈들과 토마토 샐러드, 크래커, 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식전빵 대신 나온 양배추예요. 그나저나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담요를 둘렀습니다. 크래커 위에 이렇게 포도잼이랑 브리치즈를 올려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포도잼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입안으로 쏙 넣어줄게요. 사실 2차에 메인 안주로 뭘 먹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돌 숙주볶음이나 땅찌개류도 많아서 눈이 돌아갈 뻔했거든요. 친구가 저보고 다이어트하는 거 맞냐면서 골라준 메뉴입니다. 이렇게 저탄고지 느낌으로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할 때 술자리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다이어트하는 중이라고 말하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적절한 메뉴를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던 사람인데 굶거나 식단 조절을 빡세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다이어트하다 보니까 성격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되더라고요. 친구 만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은데 기왕이면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이볼을 주문했어요. 너무 춥지만 눈치가 보여서 에어컨을 줄여달라고 말 못하는 대문자 아이들입니다. 원래 술 마시면 몸에 후끈후끈 열이 오르잖아요. 분명 도수가 세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안 덥더라고요. 먹다 흘리면 바로 치워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탄수화물을 별로 안 먹은 것 같아서요. 입이 심심하기도 해서 나초를 먹기로 했습니다. 수제 쌀사 소스에 파프리카가 가득 들어있어서 식이섬유도 같이 채워주기 좋더라고요. 저 주려는 줄 알았는데 역시 매정한 그녀입니다. 매장 안에 저희 둘만 담요로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탕이나 찌개를 주문했다면 온도가 딱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대놓고 먹는 탄수화물은 사랑이더라고요. 감동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진심 탄수화물이 제일 맛있어요. 어차피 먹는 거 즐겁게 먹을 거예요. 짠, 클리어. 2차도 완벽하게 해치웠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게 한번 구경해봤어요. 영상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감성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만나면 되죠.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먹은 게 있으니 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자려고요.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